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인천 미추홀구 등에서 사기 피해자를 양산한 남모 씨가 구속되기 전 피해자와 나눈 내용을 저희가 구했습니다. 끝까지 사기 의혹을 부인하는 건 물론이고 함께 부자가 되자며 피해자를 또 한 번 속이려 한 정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첫 소식 김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축업자 남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지난해 12월 한 차례 기각됐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인 변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남 씨 측의 호소를 법원이 받아들였던 겁니다. 하지만 2주 정도 지나 피해자를 만난 남 씨의 태도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 너무 억울해, 정말. 사기치는 똑같이 우리들을 막 취급하고 하니까. 경찰 수사를 탓하는가 하면 경찰은 더 악화시키겠죠. 경찰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문재인 경찰이 죽든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합니다. 피해자들 때문에 그렇죠. 지금 무덤을 판 거예요. 구속을 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없다니까요. 상생을 해서 그 보증금을 반환받을 생각을 하셔야지. 그러더니 유일한 해결책이라며 피해 주택을 직접 사들이는 프로젝트를 함께하자고 제안합니다. 세입자들이 이번에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세입자들이 이제 주인이 되면 우리가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서 건물별로 수익 창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거죠.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신기루 같은 회유까지 곁들였습니다. 저하고 같이 공동체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어가면 부자 되죠. 이게 엄청난 프로젝트예요. 지난 2월 끝내 구속된 남 씨. 피해자 대책위가 추산한 전세보증금 피해는 2,100억 원대로 불어난 상태입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자며 피해자들을 회유한 남 씨는 인천시나 정부 자금도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경찰이 뭘 해결해 주겠냐며 자신에게 협조하라고 은근히 압박했습니다. 계속된 단독 보도 손기준 기자입니다. 모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피해자를 회유하며 남 씨는 세부 계획을 늘어놓습니다. 쇼핑몰도 만들고요. 세부를 있게 하신 분들한테 정말 행복한 거라면 부자가 만들고 그런 일을 끌어가지고 진행했던 거예요. 문건도 제시했습니다. 인천 AI 스마트 커뮤니티 활성화센터 설치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공동주택들을 연계해 공유경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힙니다. 사람이 모이면 행안부 자금이나 인천시 지원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남 씨에게서 사태 수습 권한을 넘겨받은 한 단체는 지난주 인천시에 경매로 나온 피해 주택을 사들이거나 경매 자금에 긴급 대출을 지원해달라고 역제안했습니다. 남 씨는 자신만이 현재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압박성 발언을 끝까지 이어갔습니다. 지금 언론이 밥을 내리니까 문제를 내리니까 경찰을 내리니까 문제가 있잖아 서로 협력해야 되는데. 남 씨가 정치권 인사들과 친분을 과시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상황. 경찰은 아직까지 수사 의뢰나 고발은 접수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SBS 송규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